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하다가 이 공부를 고등학교 때왜 열심히 했냐고 물어보니까 와이프는 완전 이쪽인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나 소름 돋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공부를 할때 고등학교 2, 3학년 때 자기 집에다가 이 책상에다가 자기보다 성적이 높은 전교에서 자기보다 성적이 높은 애들 이름 이렇게 다 적었대요. 개무섭지 않냐 진짜. 살생부 살생부자.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한번 치를 때마다 뭐 모의고사를 많이 보잖아. 옛날에 좀 많이 봐. 사설 모의고사도 학교에서 보고 막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3월, 4월, 5월, 6월 막 이렇게 보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제거를 하면서 이렇게 수능 때까지 가가지고 마지막에 어쨌든 한 명을 남기고 자기가 다 제꼈다 수능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와 이런 거 연애할 때 얘기했으면 도망갔을 텐데 그래가지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도 이렇게 막 공부를 하잖아요. 뭐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보면 여러분 하나 물어보자. 이 내적 동기로 한 애들이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 외적 동기로 한 애들이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 외적 동기가 뭔가 좀 우리가 막 교과서적으로 하면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잖아. 장난 아니야 이거. 장난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게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블라인드 돼가지고 완전 미친 듯이 하거든요. 못 이겨요. 엄청나. 그래서 아 이거 뭐 중요하진 않구나. 성과에 있어서는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구나. 뭐 내적 동기가 우월하다 이런 건 아닌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냐면 약간 롱텀으로 보면은 얘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뭔가 딱 목표가 있거든. 그래서 딱그 목표치에 딱 다다르면 아까 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자기는 딱 대학 좋은 대학 가는 게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좋은 대학을 딱 들어갔잖아. 그럼 이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공부를 너무나 이제 이렇게 릴렉스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점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말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러? 되게 성실해 보이신 선배인데 이거 이러셨구나 하면서 이제 미리 말해주지 뭐 이런 생각하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 뭐 이런 거면 뭐 좋은 의사가 되겠다. 의대 가는 게 목표다. 그럼 의대 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공부할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학고를 맞든 뭐라도 학고만 맞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아, 내가 막 좋은 의사가 돼야겠다 하면은 의대 가서도 계속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롱텀하게 보면은 이게 이제 좋은데 뭐 단기적 성과로는 이게 또 최고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론은 뭐냐?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한테 맞는 동기를 하나 설정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만들자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예전에 그 JYP가 뭐그 가수들 이렇게 교육하는 거 가끔 이렇게 집사불치 이런 거 보니까 JYP도 이런 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JYP가 진짜 대단한 거잖아. 댄스 가수로 지금 그 나이 때까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20대 중반에 은퇴하는 사람도 많은데 댄스 하다가 그분의 꿈이 그거라고 그러죠. 환갑대, 60대 댄스로 콘서트를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 보이고 싶다. 진짜 이건 엄청난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사불치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목표를 자꾸 이런 걸로 잡으면 길게 못 가요. 딱 이루는 순간 끝나니까. 항상, 뭐 예를 들어 내 목표가 의사야. 예를 들어 뭐 선생님이야. 뭐야, 뭐야. 그, 이 앞에 이렇게 딱 형용사를 하나 붙여라. 제 기억상. 뭐 예를 들어 뭐 낭만 닥터 김사호 보면은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 의사입니까? 뭐 시즌 1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유연석이 막 개폭발해가지고 막 하는데 한석규가 필요한 의사 하면서 이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의사 하면서 막뭐 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라는 생각. 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답이 없어, 답이 인생에.